다가온 겨울,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운 날씨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월동 준비인데요. 입동을 앞두고 겨울나기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당신의 대리인 임대리가 환절기 꿀팁을 대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대리인 임대리 임서연입니다. 아, 우리 못 본 사이에 이 차가운 바람이 이제 옷깃을 스치면서 조금 있으면 입동이라고 하잖아요. 코끝에 겨울이 다가오는 건 너무너무 설레지만 우리가 여름옷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두꺼운 점퍼나 이런 것들도 좀 꺼내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리 전문가를 만나서 옷장 정리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전문가분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얼른 만나보시죠. 렛츠고! 여기 계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리 수납 전문가 양은미 씨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문가 선생님 집에 왔기 때문에 네. 혹시 네. 살짝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먼저? 안에서 나올까요? 오늘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자, 시원하게 한번 열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패딩도 있고 코트도 있고 뭐 재킷도 있고 한데. 옷장 여기 하나만 쓰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 나는 옆에 것도 쓰긴 하는데 네. 제일 오른쪽 칸은 이제 겨울옷 위주로 아. 외투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여기는 이제 외투 위주로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네. 종류도 네. 다 있는데 이렇게 네. 여유로워요? 네. 옷, 네. 옷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간에 여유를 좀 두고 옷을 수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네. 우리 TV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희 집 모두 이렇게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빡빡 채워서 120% 정도 옷 하나 꺼내려면 옆에 같이 나오게 하게 되는데 같이 나오고 넣을 네.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두꺼운 패딩 같은 것도 좀 꺼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집에는 패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집만 해도 패딩만 한 통이거든요. 네 벌이니까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패딩이 캐리어에 있어요? 네. 아, 이 캐리어에 패딩이 있다고요? 네, 패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긴 하다, 그쵸? 네. 캐리어 자주 안 쓰긴 하니까. 네. 오, 이게 패딩이에요? 네. 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넣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 패딩이에요? 네, 안에 들어가도 있어요. 이건 베개인데요? 축구인인데? 아, 요거는 스타킹인가 보다, 그쵸? 네, 스타킹으로. 반 정도 오는 거는 스타킹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롱 패딩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네. 이거 꺼내면 네. 아마 이 숨이 다 죽어가지고 네. 공기가 충분해야지 보온성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 네.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이 또 있습니다. 아. 네, 패딩을 빵빵하게 살릴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빵빵하게 입어야죠.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쉬워요. 페트병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빈 페트병으로 패딩을 가로 세로로 잘 두드려주면 외피의 손상 없이 충전재의 볼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패딩 살리기 방법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에 많이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니트 종류이잖아요. 네. 가벼운 뭐 얇은 니트들은 옷걸이를 이용해서 올리시면 되고 두꺼운 니트들은 이렇게 종이를 뭐 달력도 괜찮고 신문지도 괜찮아요. 넣어서 하면 습기 제거도 되고 형태도 잡아주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아 정말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고 아는 것이 힘이네요.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가지런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겨울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피부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각질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겨울철 화장품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예쁜 꿀피부를 위한 깨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다가오는 겨울,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준비가 필요하죠. 연산동의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오, 여기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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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것도 저 온다고 또 예쁜 디저트를 또. 아, 네. 근데 네. 이거 먹는 거는 아니고 비누예요. 네. 저희가 얼굴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수제 비누입니다. 아, 이거
비누예요? 네, 케이크처럼 생겼는데 네. 얘네들은 얼굴에 직접 쓰는 소재 비누입니다. 아 그럼 네. 여기는? 아 여기는 캔들과 비누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공방이에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겨울을 앞두고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 수제 비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비누가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 진짜 이렇게 아기자기한 비누 처음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는 비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런 천연 비누는 피부에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이제 천연 비누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되는 비누와 달리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연 보습제인 천연 글리세린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피부의 보습 기능도 물론이고 약간 촉촉함이라든지 그리고 사용감도 부드럽게 해서 조금 부드러운 세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당김이 덜해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는 어떤 비누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겨울철이라서 약간 이제 마스크도 쓰고 피부도 너무 답답하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기 케이크 비누를 만들어 볼 겁니다. 딸기 케이크 비누? 궁금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천연 수제 비누는 식물성 오일을 주 재료로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오일만 가지고 이렇게 비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일만 가지고도 비누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엄청 오일리하고 묽고 네. 이렇게 촉 또르르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무리 색소를 넣어도 네. 예쁘게 층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핸드 블렌더로 네. 조금 자극을 주고 네. 자극을 주면은 요플레 질감으로 바뀌거든요. 꾸덕하게 그때 우리는 층층이 쌓아서 디자인을 해볼게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천연 분말 가루를 넣고 골고루 저어준 뒤 원하는 모양의 몰드에 굳혀주면 완성인데요. 천연 수제 비누는 물에 잘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두셨던 비누랑 똑같은 비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색감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말 뭐 손도 자주 씻게 되고 또 날씨도 건조하다 보니까 클렌징부터 좀 보습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써봐야 알겠죠, 그쵸? 손을 한번 이걸로 씻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거품이 나오네. 좋나요? 아니, 신기한데요? 네. 우와, 이거 오일만 들어갔는데 거품이 이만큼 많이 나고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되게 센 비누는요, 이렇게 물 닦을 때부터 손이 이렇게 건조함이 느껴지거든요. 엄청 촉촉해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한 요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먹어줘야 한다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속도 아프고 해장하러 자주 옵니다. 이게 수어탕 남았습니다. 바로 기력 회복에 좋은 초겨울 제철 음식 추어탕입니다. 아 가을 추자에 또 겨울이면 뜨끈한 국물. 저도 추어탕 참 좋아하는데요. 요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따라오시죠. 그 맛의 비결을 찾아가 봤는데요. 40년 전통의 이곳은 무쇠가마솥을 이용해 추어탕을 끓여냅니다. 추어탕은 어디에 좋아요? 추어탕은 주재료가 미꾸라지와 얼갈이 배추인 시래기입니다.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추어탕을 한 그릇 드시면 여름에 지친 몸을 다스리고 겨울을 대비한다. 이런 선조들의 옛날의 지혜에 의해서 추어탕이 오랫동안 사람 맞는 음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부터 추어탕은 양기를 보충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미꾸라지는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제철로 살이 오르고 영양도 높아져 이때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장님의 정성까지 듬뿍 들어가는데요. 와 사장님 근데 이 미꾸라지를 믹서기에 안 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다 치대시네요? 채에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걸러서 뼈와 내장을 걸러내고 미꾸라지 살만 집어넣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쌀뜨물 원액은 쌀뜨물을 쓰면 맛의 깊이가 훨씬 더해집니다. 그리고 맛이 순해지고요. 그래서 일반 시래기국도 맹물에 끓이는 것보다는 쌀뜨물에 끓이면 훨씬 더 우수한 맛을 냅니다. 쌀뜨물을 섞어서 시원한 맛을 살린 다음 된장에 치댄 미꾸라지 살과 시래기를 넣어서 구수한 맛을 더해주면 겨울 추위야 물렀거라 추어탕 등장이요.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추어탕을 요거 먹으면 진짜 겨울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거든요.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방아향이 너무 좋아요. 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몸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임대리, 가을을 떠나보내고 겨울을 보낼 준비, 먹을 거, 입을 거, 바를 것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요, 다가오는 겨울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가오는 겨울 옷장 정리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까지 미리 하는 월동 준비로 올겨울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